시원 화끈한 맛, 경쾌하며 끈끈하고 정적인 꿈이 있는 음악과 정렬의 춤 살사, 그리고 춤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있는 그녀, 장혜선. 미국인 남편을 둔 장혜선. 이제 결혼 3개월째 새댁이라 불리는 그녀. 그리고 살사 댄스 덕분에 전문 댄서라는 꼬리표가 붙은 전문 댄서 장혜선. 그녀는 틈만 나면 새로운 안무 구상에 노력하며 연습한다. 내일 있는 살사 이벤트 준비를 하는 그녀. 소풍 전날의 아이들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자주 찾아가 보지 못하는 친정집. 오늘은 친정어머니 51번째 생신날이다. 바쁩니다. 바쁜 일정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어머니. 그녀의 발걸음은 마음만큼 급하기만 하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 엘리엇. 살사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댄스 파트너인 그와 함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러 친정으로 향한다. 하드락 카페에서 이벤트 행사가 있는 날이다. 행사 2시간 전에 도착한 엘리엇과 장혜선. 전문 댄서인 그녀의 표정에도 긴장감과 그리고 첫 이벤트라는 설레임이 엿보인다. 작은 행사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 나간다. 이벤트 첫날인 오늘, 단순히 춤만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다. 그녀는 본인이 사랑하는 춤 살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며 어울렸으면 한다. 그녀는 외교 사절에 한 몫을 하기도 한다. 능숙한 외국어 실력으로 그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이 이벤트를 시작하게 된 취지요. 저희 나라에 아직 라틴 뮤직, 특히 살사하고 메링게라는 뮤직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사실 라틴 뮤직 굉장히 정열적이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춤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정열적인 게 있어요. 다 나눠서 춤추고 얘기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 6시, 드디어 정열의 살사 이벤트 시작이다. Everyone would please come out to the dance area. We'll get started.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남자분들 다 이쪽으로 서 있어요. 남자. 엘리엇의 능숙한 한국말 솜씨. Okay, in a line. Okay. 남자 스텝 먼저. One, two. 어색해하는 사람들과 어색한 발동작들.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다. 여자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춤에 대한 열정이 보인다. 항상 이 부분에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나는 세 손으로 다 가는 거예요. 우선 스텝 한번 해봐요. 행사 전의 긴장감은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익숙해진 발동작, 아마도 하나됨을 만들어진 춤 때문인가 보다. 오케이, 우리 음악하고 해봅시다. 출 때면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빛이 난다. 네, 뜨거운 박수 아저씨 바라겠습니다. 아플라우소 땀 파레타 파레타 파레카 여섯 발을 들이면서 이어서 혜선 씨와 엘리엇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혜선 씨가 그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만큼 그 라틴의 어떤 정열을 가지고 추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거의 못 봤거든요. 생각보다 아주 크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하고 우리 오늘 첫날로 그 하드락카페에서 살사 이벤트 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요. 그거 예. Thank you. And my wife, she's the best salsa dancer in Korea. The best. 한국에서 제일 잘 추는 살사 여자. Thank you. 장혜선. Thank you very much. 엘리엇의 출근 뒤에 그녀의 아침은 여느 다른 사람과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평범한 새댁은 아니다. 그녀는 춤을 추는 전문 댄서이다.
어제 이벤트를 시작으로 갑자기 또 다른 이벤트 행사가 잡혔다. 갑자기 잡힌 행사와 이벤트 홍보를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 장혜선.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한 에어로빅 협회.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조영훈 원장. 그는 아버지이자 최고의 조언자다. 아니 아니야. 그래서 그럼 너 둘이 뭐 나하고 셋이서 한번 있지 식사를 내가 한번 대접하려고 그랬지. 아니 반대식.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외국인도 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적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자기 혼자 있으니까 솔직히 해서 외국 사람이 와서 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그래서 나도 외국에 예,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엘리엇을 걱정해주는 조영훈 원장의 얘기에 그녀는 숙연해진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그녀. 그리고 그분이 있기에 현재의 그녀가 있는 것이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어느 것 하나에 승부를 걸며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 속에 또 다른 장혜선이 있을 것이다. 만경 창파에 몸을 실리어 술렁술렁 노자 가잔다. 한참 방송하고 있을 때였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뭐 어디 뭐 이벤트도 많이 가고 여자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확실하게 아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 뭔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다른 새로운 거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단숨에 그만뒀습니다. 다른 팀이 아닌 살사를 내가 결정하게 된 거는 결정도 아니지.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살사를 제가 살사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말로 표현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사람들이 뒤에서 춤추는 열기하고 내가 추는 느낌하고 상대방이 내 패스하고 그게 아주 서로 좋게 되니까 분명하고 아주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후보고요. 그렇게 큰 후보는 아니고요. 어떤 스테디움 같은 큰 스테디움을 빌려서 헤드마이크 딱 꽂고 한꺼번에 몇백 명 모아놓고 레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열정을 한 곳에서 다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두세 번 있는 개인 레슨. 그녀에게는 따로 레슨 장소는 없다. 그녀의 집이 연습 장소이자 레슨 장소이다. 좋은데? 그녀는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들. 흥이 나는지 아직 차례가 아닌 콩가도 한 몫을 한다.
라틴 음악에서 느껴지는 끈끈함 때문일지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느새 친해졌다. 다 같이 발맞춰 하나 둘 하나 둘 모두들 자유스럽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살사 연주자들. 살사는 재즈, 락과 같은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기본 리듬 속에서 살사 연주자들이 추구하는 창의성이 다양한 리듬과 스타일을 가진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언제나 그녀의 춤에는 힘이 있다. 쾌활하고 밝은 표정 속에서 최고의 환상적인 한쌍이라고 자원한다. 장혜선, 그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살사의 남다른 사랑, 꿈.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당당함이 있기에 언젠가는 많은 사람과 함께 큰 무대에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